너는 대한민국 1번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입니다. 서울은 수도 서울은 한양이 도입한지 벌써 600년이 넘었고 그 한양의 바로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종로입니다. 종로는 영원합니다. 저는 종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잔뼈가 굵고 일하고 국회의원을 했고 살고 있고 종로에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종로 사람입니다. 지난 4년 전에 제가 19대 국회 불출마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은 저 나름대로 우리 정치가 새롭게 변화하는 기폭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열차에서 이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그 안에서 열심히 뛴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회의원 바치 떼고 넓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국민의 눈으로 우리 나라를 보고 우리 세계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방학을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종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우리 재래시장에서 무 배추 파는 우리 어머님들 또 떡볶이 또 우리 순대 파시는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파트 지역에 경로당에 계신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봉사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 그리고 이 추운 계절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려운 쪽방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우리 종로 주민으로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쓰다듬어주고 같이 어루만져주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시향민으로 종로의 자리를 잡고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이 나라를 위한 큰 인재를 만들겠다, 일꾼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를 키워오셨습니다. 이제 그 키워주신 종로가 키워준 종로의 아들이 종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자 생각합니다.